와, 오늘 축구했던 거 가지고 저 PK 그거 넘겨준 거 가지고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 존나 역겹네. 아니 그 황의조 PK 찬거 그거 가지고 이간질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역겹다. 아, 이겼는데 그 이강인이 그러니까 원래 손흥민을 까는 그런 글을 보고 나서 와, 개역겹더라. 아, 뭐냐면 PK가 주어졌다. PK가 주어졌는데 황의조가 넣어서 결론은 황의조가 PK 차갖고 들어갔어. 공격수고 하니까 다른 선수들 지금 골잔치 할때 자기도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PK 기회를 주는 게 어떻냐. 그 얘기를 이제 이강인이 손흥민이 막 차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강인이 형 주, 아, 뭐야, 그, 의조 형 주라고 의조 형 차게 한번 눈치 주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까는 거지. 완전 그 탐욕이 넘치는 존재로 손흥민을 해석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나니까 와, 환멸난다잉. 예. 최근에 뭐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기 살려주는 게 중요하고 대한민국 축구에 어쨌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축이잖아. 그러면은 좀 결론은 넣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원래 그 이강인이 이렇게 황의조 배려한 게 주장이 원래 했어야 되는 행동인데 손흥민은 자기가 PK 찰 생각에 들떠가지고 공 닦고 있고 막 이런 모습만을 딱그 조명하면서 되게 주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올리는 그걸 보고 나니까 와, 존나 역겹네. 똥 싸면서 그거 봤어. 그렇지, 그렇지. 이강인이 황의조한테 차라고 지시했다고. 아니, 왜 까는 거야, 손흥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주장이지. 거기다가 홀란드 바로 미치잖아. 그지? 골 그것도. 그래, 맞아. 그게 지금 손흥민이 이강인 보고 네가 찰래? 하고 이강인이 손짓으로 의조 형 차게 하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그 장면인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그렇게 올린 거지. 골 때린다. 아니, 손흥민 왜 깜? 자국민 축구선수, 그것도 스타플레이어잖아. 우리나라로서는 차범근 바로 다음 아니야? 아니, 나도, 아니,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약간 광기처럼 보이는 거지. 무시하는 게 맞고, 뭐 그런 거는 그냥 아유 병신들 하고 넘겨야 되는데 넘길 만한 수준이 아니라 너무 좀그 광기 같아. 뭔가 하나의 현상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은 이게 물결이 너무 거세. 물결이 아니라 솔직히 파도같이 막 이렇게 손흥민을 왜 까는지 모르겠어. 좋은 골 장면도 하나 나왔잖아.
네이버도 아니고 해축계를 소개해가지고 너무 오바 근들갑 떨지 좀 말라고? 야, 그러기엔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 하루를 장식한 게 축구였고, 그 축구 관련으로 가장 글을 많이 쏟아내고 가장 핫한 곳이 해축계인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뭔 줄 알아? DC는 없애야 돼. DC는 없어져야 돼. 아, 물론 나도 되게 좋은 정보 많이 얻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DC 같아. 맞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DC 같다고. 내가 느끼기에는 존나 사회학이야. 맞아, 내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야.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뭐 굳이 여러분들 기분까지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굳이 뭐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내가 느낀 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방금 똥 싸면서 그거 봤는데 와 진짜 광기네, 광기. 무섭다. 아, 유재석 아저씨 까는 거는 까는 사람이 병신되는 듯한 분위기가 맞잖아. 진행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씹선비다. 노잼이다. 너무 정형화된 그 진행이 지겹다. 질린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도 현실, 그 르브론이 얘기한 리얼 월드 속에서는 유재석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그런 게 리얼 월드론이잖아. 릅신이 얘기한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뭔가 까는 사람이 병신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는 그거를, 그러니까 유재석을 까는 거는 되게 타격감이 없는 행동 같아. 유재석을 까는 건 타격감이 없는 행동인데, 뭔가 손흥민을 까는 거는 되게 찰진 느낌으로 막 얘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치, 난 손흥민이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그거 이제 좀 조롱하고 그 조롱하는 걸로 인해서 부들부들하고, 그러니까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층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좌절시키려고. 맞아, 좌절시키고. 능욕하고 숙취심 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손흥민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손흥민 좋아했으면 나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축구 얘기했겠지. 그냥 짤로 보는데 뭐 축구 보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이런 대상을 깎아내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손흥민 같은 사람을 깎아내릴 수가 있지? 그런 거지. 재밌는 현상이다. 재밌는 현상이야. 김민재가 하루 못한 날이 있어. 뭐 김민재를 짤로 쓰고 거기다가 방충망 사진을 올려놓고 방충망 사진이랑 김민재 얼굴이랑 이렇게 합성시켜. 그렇게 해놓고 방충망처럼 뽕뽕 뚫린다. 수비수인데
막그 공기가 통하잖아, 방충망은. 그래서 막 방충망 짤이랑 손그 김민지 얼굴이랑 그 합성 시켜놓고 그 뽕뽕 뚫린다, 아 뽕뽕 뚫린다 방충제 뭐 이러면서. 그 뇌절 개그가, 그 뇌절 개그가 존나 웃기네. 아니, 지금도 나도 재밌어 하는데, 그건 좀 창의적인 것 같고, 오늘 나왔던 그 장면 가지고 정말 찐으로 손흥민을 이렇게 혐오하게끔 하는, 혐오 조장하는 그 게시글은 웃음기가 없었어, 나는. 손흥민 잘했고, 황의조 잘했어. 이강인 잘했지. 어린데 거기다가 뭔가 남을 배려하고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조차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 다 잘했고 멋있어. 여기서 뭔가 문제점을 집어낼 순 없어. 5대 0으로 끝냈다는 건 너무 잘했고. 그치? 근데 그 와중에 황의조한테 PK를 넘겨주는 손흥민이, 아, 내 건데, 씨발. 야, 의조야, 너 쳐라 하면서 공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그 연출을 자꾸 자기네들이 그런 연출을 하게끔 뭘 집어넣잖아, 그 안에다가. 이강인은 손흥민한테, 아, 흥민이 형 너무 저 욕심 부리지 말고, 아, 좀 진짜 철없네. 아이, 지금 우리 다 공격수고 이렇게 다 꿀잔치 하고 하는데, 황의조 형 얼마 전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는데, 좀저 이런 거 PK라도 하나 넣게 해가지고 좀귀좀 살려주고, 그게 맞지. 그거 좀 철없게 형이 차려고 하지 말고 그 의조 형 주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갖고, 손흥민을 되게 철없고 속 좁은 인간처럼 만드는 게 존나 역겹다는 거야. 아니, 개 역겹지 않아? 무표정으로 있는 것도 되게 사람이 비호감적으로 보이게끔 그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해외 선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해외 선수가 뭐 한글을 알겠냐? 한국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해외 선수들 와가지고 그냥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한국 와가지고 맛있는 먹거리, 불고기나 좀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고, 그냥 그 정도 관광 수준에서 왔다가 그냥 슥 가는 게 보통 해외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 스포츠인들, 뭐 연예인들 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한국 슬쩍 이렇게 관광식으로 일본 우리가 놀러 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통 한국을 좋아하는 거지. 뭐 한국의 DC 인사이드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해외 축구 갤러리 쳐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 피드백을 보고 막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해외 그 스타에 대한 그런 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넘어가는 거지. 굳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그런 뭐 피드백이 있는데, 뭐 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 자기네 언어로 막 나를 존나 욕해.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못 알아먹는 언어잖아. 뭐야? 하고 스크롤 내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그렇게 해외 선수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게 있으면 당사자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영향력 같은 게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자국민 선수잖아, 손흥민은. 난 그게 열받는다는 거야.
난 그게 열받는다는 거야. 모르겠다. 똥 싸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몰랐는데 똥 싸면서 그냥 해초겔 들어갔다가 괜히 혐오만 한 스푼 더 처먹고 왔네. 혐오 한 스푼이 더 추가된 내 모습이었네. 오늘 진짜 혐오를 너무 많이 했다. 일부의 악성 시청자도 혐오했고 고딩 엄빠에 나왔던 그 오현실 그 친구도 혐오했고 오늘은 혐오의 날이었다. 혐오의 날. 나는 이제 혐오를 앞으로도 방송에서 하겠지만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혐오를 하겠지만 뭔가 나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 혐오를 누그러뜨리려면 혐오의 대상도 있겠지만 혐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뭔가 사랑하는 대상도 필요하잖아. 마먼 영상을 보라고? 그 세상 하찮고 멍청해 보이는 마먼 영상을 보라고? 그냥 뭔가 쳐다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마먼 영상을 좀 볼까요? 콧박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냐고.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혐오스러운 콧박이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악성, 악질 악성 그런 애들 때문에 정상인들조차도 약간 그런 부류로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오해를 하고 피의식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을 다들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보여질 때가 있다. 항상 이제 콧박이한테는 약간의 경계가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 얘 여기 왜 이러냐? 살이 파였냐? 뭐 털 빠진 건가? 아니면 뭐 상처야 뭐야? 여기 왜 이래? 그지? 좀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
피부병 같은 거가 봐. 피부병인가 봐. 많이도 봤다, 마먼 영상. 내가 이렇게 귀엽다고? 나는 귀엽지 않은데. 세상 하찮네, 진짜. 못 키워. 고산지대에서 사는 애들이라서 키울 수 없음. 수건을 먹는 거야? 입을 물고 있네. 참. 골프를 칠까요? 골프 칩시다. 맵을 내가 좀 받아놓고 있을게. 창작 마당 들어가서. 예. 준비하세요. 좀 깨울게요. 맵에 이게 체크 표시된 거는 다 한 거야. 왜 랄프야 왜? 그냥 불쌍하게 자고 있어요. 자는 모습이 불쌍해 보여? 네, 그냥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자는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은 되게 편안한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맵 졸라 많이 받았어. 한 6개, 7개 받은 듯? 오늘 내가 혐오했던 사람 한 명 더 있어. 억울한 사람. 헬스장 게임 그거 한글 패치 됐냐고 물어본 사람이었는데 많이 내가 화나고 흥분한 상태여가지고 그 사람한테까지 내가 쌍욕했던 거 반성한다.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부상했어요. 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됐어요? 라고 들으신 거죠. 바로 쌍욕 깔겼잖아. 네. 유언비어 퍼뜨리냐고. 이거 선을 두 개를 샀어요 제가. 이놈, 무슨 선? 이놈도 짧아가지고 이놈이랑 저놈이랑 두 개. 왜?
이게 짧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 더 길게 하려고? 네. 너 이렇게 하루 종일 잠만 자냐? 신거 하나 어디 갔죠? 나 네스퀵 하나만 타주라. 저 위에 있다. 나 네스퀵 하나 얼음 넣어가지고 진짜 시원하게 1리터 타줘. 너 먹을래? 우리 셋 다 초코우유 초코우유 한 잔씩 할까? 네스퀵? 예. 어. 1배도 방송은 되긴 함 이렇게 뭔 말이에요? 뭐가 1배예요? 뭐가 1배라는 거야? 아니길 바래. 나한테 1배라고 하는 게 아니길 바래. 대답을 안 하네. 아, 예전에 내가 예전에 나를 싫어하는 예전 코업 봤다고? 뭔 말이야? 혹시 그건가? 혹시 그건가? 그건가 보다. 저 사람 아니 너가 그거라고. 내 말은 그거. 가만 있어보자. 아 너무 뜬금없었어. 아니야 아니야. 얼음까지 타서 먹으면 진짜 완전히 맛있을 것 같은데? 우유가 두 개가 따져 있을 거야, 맞지? 아니 하나. 하나 따져 있어? 네,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거 버렸어? 아니 안 버렸죠. 어, 버리지 마, 그거 그냥 타, 그거 타면 되는데? 그거 그냥 카카오 저기 100% 그것만 들어가 있어서 더 뭔가 녹진할 거야. 그거는 다음에 좀 다르시면 되겠어. 알았어. 입 뜨고 안 마셨어. 적당한 양이 싹 들어갔다. 맛있어? 예. 네. 어때 맛이? 어릴 때 그 먹던 학창 시절에 그 우유 먹던 어 그 맛이 제티 먹는 맛. 맛있어? 예. 요즘 이런 것도 무설탕으로 나오고 참 세상 좋아졌다. 예. 세상 참 좋아졌다. 어디 보자. 야 맛있다. 아 약간 덩어리 졌네. 아니야 기분 탓이. 잘 섞였어요. 제대로 안 섞었네. 제대로 섞었어요. 드셔보세요. 이거 가루가 완전히 그냥 진짜 덩어리 지지 않게 하려면 휘핑기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윙 해가지고 안 질려면 우유를 휘핑기 사는 거 어때? 아 우유를 데우면 돼. 휘핑기 사는 거 어때?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휘핑기를 사고 휘핑기 여기 있어요. 아니 휘핑기를 사갖고 휘핑기 사는 게 좋아. 왜냐면은 계란 풀 때도, 계란 풀 때도 좋고 건으로 된 거 사면 되겠다.
건으로 돼 있는 휘핑기 하나 사는 거 좋을 것 같아. 저희 그 마사지 건 안 쓰는 거인데 그거 앞대가리 내 가지고 개 좋아하는 거 같아요. 재미없어 랄프야. 예. 봐봐 덩어리 져가지고 여기 지금 멍들었잖아. 이거 아 되게 맛있다. 이거 설탕이 없지 이게? 단데? 어 진짜 신기하다. 설탕이 없어. 초코우유인데. 어 진짜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어. 집에 우유를 1리터짜리 팩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걸 한 10개를 사. 그러면 우유를 10리터 산 거잖아. 근데 그 우유를 그냥 뭐 가끔씩 시켜 먹는 빵이나 뭐 잠봉베르 샌드위치 뭐 이런 거에만 곁들여서 먹으니까 3팩 내지 4팩 정도는 버리게 되더라고. 몇 개월 지나니까 오래 안 먹으니까 멸균우유 통계한이 한 2, 3개월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우유에다가 옛날에 어릴 때 타먹던 네스퀵을 타서 먹어야겠다. 어? 근데 단 거는 뭐다 몸에? 해롭다. 해롭다. 어 그래서 무설탕 네스퀵이 있을까? 검색을 했어. 진짜 있는 거야. 이게 왜 있지? 그래서 맞아 맞아. 어? 이왜 진? 이게 왜 진짜지? 이게 왜 있지? 그래서 랄프한테 야 랄프야 무설탕 허쉬랑 네스퀵이랑 쳐가지고 해외 직구 있구나 요거 사라 그래가지고 사서 지금 타서 먹는데 허쉬는 탈락했고요. 아무 그 위화감이 없는 맛이야. 맞지? 요즘 그냥 검색해보면 다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웬만하면 이온 음료도 뭐 제로 율무차 이런 거 적은 거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건 안 돼. 제로 아이스크림은 안 나온대. 왜냐면 끈적한 느낌은 정말 당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래. 물엿같이 약간 끈적한 느낌의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이스크림 딱 씹었는데 이렇게 쫙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질감의 젤라또 같은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거는 무설탕으로 못 만든대. 그나마 만들어봤자 뭐 이제 뭐 샤베트 요런 느낌 만들면 이제 약간 좀 완전 그냥 얼음 결정 같은 느낌 아이스크림. 네, 샤베트 같은 그런 거는 만들 수 있대. 아 먹는 얘기 한 시간도 안 했는데 씨발놈이 한 시간 얘기했다 하잖아. 억간다. 아니 억가를 견뎌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난 진짜 아 형이 좀 오늘따라 화가 좀 많아요. 뭐라는 거야? 병신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바로 그냥 게이지가 0에서 바로 95까지 올라가. 아니 저렇게 남을 그렇게 건들고 네. 싶어하는 저 심리를 그 심리가 뭐냐면은 지금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니 좀 아 형은 당한 거예요. 머리 구멍 뚫고 싶어 저런 사람한테 솔직히 말하자면. 저 사람들 머리를 뚫는다고요? 어 저 사람들 머리를 드릴로 뚫고 싶어. 왜 저런 이야기라고 왜 남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지랑 어떻게 보면은 난 인터넷 방송한 사람이고 아무 짝에 어떤 관련이 없고 그런데 왜 저렇게 불친절할까? 아니 그만큼 이제 지겹다 빨리 뭐 할 거 해라 이 소리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과장을 한 거죠 저분 입장에서는. 먹는 얘기 좀 한 1분 정도 했는데 한 시간이나 그러니까 내 거 우유에 누가 액젓 탔냐? 예. 냄새 왜 이래? 그거는 기분 젓갈 냄새 같은 게 살짝 나는데? 그거 형 인중에서 나는 냄새 나겠다. 아니 아니면은 설거지를 잘못했거나 결정 안 하겠죠 뭐.
액젓을 넣을 텐데 거기다가 이거 잔도 좀 위에 찬장 있는 거 꺼내가지고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 뭐예요? 나 이따가 또 밥 먹을 듯. 그건 밥 먹을 시간 되긴 했어요. 저도 살짝 좀 출출. 아 진짜? 네. 나만 느끼는 이 배고픔이 아니야? 아니 사람인데 당연히 저희 한 끼 먹었죠. 이게, 라면 하나 먹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아 좀 내가 좀 오버하는 건가? 내 배고픔이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져. 똑같이 밥을 먹었어. 같은 집에 사니까 똑같이 우리는 같이 같은 시간대에 밥을 먹었어. 내 뚱뚱한 사람이 느끼는 이 배고픔이 과연 진실일까? 과연 진실일까? 이들도 나랑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던 사람들도 과연 배가 고플까? 밥 먹을 때 됐어요. 저희 한 11시 30분쯤에 그러니까 먹었죠. 이 마른 사람이 저도 슬슬 출출할 때 됐어요 이러니까 바로 설득이 돼버려. 내 배고픔이 저 중간에 빼빼로도 두 개인가 먹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커피 하나 먹고 빼빼로 두 개 먹고 밥 먹을 때 됐어요. 이 뚱뚱한 사람은 늘 자신의 배고픔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아야 돼. 나 근데 왜 이거 먹으니까 춥냐? 시원한 거 드셨으니까 당연하지. 추운 건 반팔 입고 계시고요. 면역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추운 반바지 거기? 입고 계시고요. 지금 실내 온도 제가 봤을 때 체감 온도 한 22도 정도 되거든요. 추울만 해요. 추워. 지금 약간 친구의 요성 씨 연기 하신 건가요 방금? 야. 좀 받아주시죠 장모. 입을 뒤집었어. 와 친구 왔나? 와. 서야. 예. 넌 전혀 형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창문 닫아달라고 랄프가 얘기했잖아. 제 얘기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군요. 못 빨리 닫아주세요. 못 들었어? 예, 추우니까 창문 닫아주세요. 나는 듣고 아니 나는 그래도 명령어를 입력했으니까. 예. 세아가 언제 일어나나 지켜봤거든. 근데 그냥 가만히. 아 재밌다. 방송 환경 재밌다. 방송으로만 보던 거 그냥 여기서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다. 이러고 있더라고. 씨발 새끼가. 그럴 수 있어.